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앞에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앞으로 하게 될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이썬이라는 건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컴퓨터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 언어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MOOC 시간을 통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네덜란드의 기도 반 로썸이라고 하시는 이분께서 만드셨습니다. 기도 반 로썸은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네덜란드 사람에서 여기 반이라고 하면 보통 프롬을 이해합니다. 프롬. 그래서 로썸이라는 곳에서 온 기도라는 뜻이죠. 이분께서 91년도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만들었고요. 파이썬 언어의 특징들은 여기 적혀져 있는데, 먼저 플랫폼 독립적이며 인터프리터 언어고 객체 지향적인 동적 타이핑 언어다. 네, 전혀 못 알아듣겠죠?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지금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C 언어로 구성된 다음에 다시 파이썬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 반 로썸에 대해서 약간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기도 반 로썸은 사실 파이썬을 개발할 때요. 크리스마스 날, 1989년도에 크리스마스에 별로 뭔가 할 일이 없어서 혼자 집에 있다가 이 언어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몬티 파이썬즈 플라잉 서커스라고 하는 영국의 코미디 프로라고 합니다. 영국의 코미디 프로에서 자기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글을 좋아해서, 이 프로를 좋아해서 이 프로에서 이름을 따서 파이썬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언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원래 구글에서 일하셨고요. 2013년도에 드롭박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 재밌는 분이시죠. 이 기도 반 로썸에서는 몇 가지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 기도 반 로썸이 어느 날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데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너는 참 파이썬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 참 파이썬 전문가인 것 같다. 한번 우리 클라이언트가 너 같은 스펙을 원하는데 한번 와주지 않을래? 라고 너의 이력서를 보내주지 않을래?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 너 파이썬 진짜 잘하게 생겼는데 한번 해달라. 그래서 기도 반 로썸이 나는 관심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파이썬을 창시한 사람인데 넌 파이썬 참 잘하는 것 같다라는 메일을 받아 좀 당황했던 뭐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파이썬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저희 뱀, 이 큰 보아뱀이라고 하나요? 이 큰 뱀에서 나왔고,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뱀이죠. 이 뱀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커뮤니티의 로고는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런 형태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랑 언어는 원래 뱀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의 여러 가지 특징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부터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플랫폼 독립적인 인터프리터 언어다. 플랫폼 독립적인 인터프리터 언어다. 요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불리는 운영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운영체제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죠. PC에는 맥 OS라든가 아니면 윈도우라든가 리눅스 계열의 OS가 있고요. 또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역시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안드로이드 또는 뭐 iOS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파이썬은 이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독립적이다라고 함은 관계가 없는 또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OS에 상관없이 우리가 코드를 하나 짜놓으면은 그 OS에서 어떤 OS에 상관없이 그 코드가 동작이 된다.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OS에 상관없이 우리 코드가 돌아간다는 걸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통역기를 사용하는 거,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소스 코드를 실행을 바로 시키는, 소스 코드 자체를 바로 실행시키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전혀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다 보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파일러 언어라는 건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했을 때 번역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번역.
번역을 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번역하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컴파일러 언어는 소스 코드를 먼저 그 플랫폼, 즉 OS에 맞도록,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 맞도록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번역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리포터 책을 읽습니다. 해리포터 책을 읽는데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보다 누군가 굉장히 전문적인 번역가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 번역하는 과정은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쉽게 우리가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언어를 컴파일러 언어라고 하고요. 인터프리터는 통역하는 언어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컴퓨터에 맞도록 플랫폼에 맞도록 번역하는 중간 과정이 없이요. 소스 코드를 바로 플랫폼에 던져줘서, OS에 던져줘서 실행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영어로 된 해리포터 책을 사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해서 여러분의 뭐 형이라든가 누나라든가 아니면 뭐 엄마한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어로 한 줄 읽고 엄마가 그 영어를 읽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굉장히 편안한 또 간단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차이가 바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는 C나 자바, C++, C# 같은 이런 컴파일러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주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파이썬이나 스칼라,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점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의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드리는 시간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시간을 적게 들어가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 뛰어난 성능이 자랑하는 언어를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의 성능보다는 인간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뭐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들면요. 컴파일러는 먼저 이거를 그 플랫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형태로 바꿔주고요. 링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해석이 된 프로그램이 CPU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OS가 지원을 해줍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써서 바로 인터프리터에 던지면 알아서 이 똑같은 과정을 사실 거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OS가 바로 CPU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작이 됩니다. 파이썬 역시 C 언어로 처음 작성된 언어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징들을 그대로 수행하긴 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속도는 느리지만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객체지향적인 동적 타이핑 언어다. 네, 전혀 못 알아듣겠죠. 객체지향적인 언어다. 객체지향적인 언어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짤 때 실행 순서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모듈,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간다고 생각하면 계산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는 부분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각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산하는 프로그래밍은 저희가 A라는 식당에서 쓸 수 있지만 B라는 식당에서 또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사실 객체지향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적 타이핑 언어인데 동적 타이핑 언어는 프로그램의 실행 시점에서 각 프로그램의 변수들의 타입이 뭔지, 이게 정수형인지 아니면 문자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언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여러분이 지금 모든 걸 이해할 수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동적 타이핑 언어고 객체지향 언어라는데 그게 뭐지? 하면서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왜 우리는 파이썬을 써야 되는가? 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몇십 개가 넘는, 몇백 개가 넘는 정말 아직도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도 하고요. 뭐 없어지기도 합니다. 뭐 인간의 언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언어들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게 어떤 그 분께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총이랑 어떻게 비슷하냐를 비교해 놓은 특징인데 뭐 예를 들면
굉장히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이라는 언어는 이렇게 보면 자기한테 칼이 이렇게 맞다 있죠. 즉 굉장히 강력하고 강력한 기능들도 많고 좋은 기능들도 많지만 자기를 찔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언어다라는 의미고요. 파이썬은 보시면 굉장히 단촐하고 간단한 산탄총이라고 하나요? 이런 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가장 큰 특징은 쉽고 간단하고 또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썬의 가장 쉽고 간단한 특징에서 인간지향적인 문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화면에 여러분께서 헬로 월드 굉장히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 항상 찍는 거죠.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자바에서 헬로 월드를 찍기 위해서 보시면 헬로 월드를 찍는 문장은 요거 한 문줄입니다. 요거 한 줄인데 이걸 찍기 위해서 다양한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그 함수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에 비해 파이썬은 프린트 헬로 월드 굉장히 프로그래밍을 꼭 모르시더라도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아, 이 문장은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걸 프린트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지향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출력해라. 사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실. 근데 보십시오. 파이썬에서 i는 레인지가 1부터 11까지다. 그리고 i를 화면에 찍어라. 역시 굳이 프로그래밍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심플하게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넓은 활용 범위가 또 있습니다. 흔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언어끼리 비교를 하는 걸 많이 하는데 또 많이 쓰이고 있는 자바나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에세이를 자바로 써라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데 자바로 에세이를 쓰게 되면 너는 두 장이 넘도록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 에세이를 쓰려면 너무 많은 코드들이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바에서는. 그에 비해 파이썬은 야 에세이를 쓰려고 했는데 just import essay라고만 썼네. 너 에세이를 쓰라고 했는데 import essay가 다야? 라고 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듈 또는 패키지를 불러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파이썬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모듈들과 패키지들이 있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쉽게 내용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또한 굉장히 넓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 이 알파고 역시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이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랍니다. 물론 파이썬만 쓰이진 않았습니다. 파이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최근에 구글에서는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이 알파고를 개발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파이썬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터스텔라를 보면 이제 중력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력파에 대해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중력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역시 이거를 확인을 할 때도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연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도록 굉장히 파이썬은 광범위하게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대중화된 언어입니다. 저희가 1, 2년 전에만 얘기해서 대중화되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려고 했는데 이미 파이썬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무엇이냐라는 걸 요 사이트에서 검증을 했는데 요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파이썬이 31.2%로 제일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죠. 전통적으로 강한 언어인 자바라든가 C++ 또는 C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파이썬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이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조사로 미국의 39 개의 전산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들이 어떤 언어를 처음 시작하느냐 봤을 때 역시 파이썬이랑 자바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파이썬이 25%가 넘는 수치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미 대중화된 언어, 이미 모든 언어를 스타트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언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여러분께서 이번 영상은 별로 안 보셔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그거의 뒷얘기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할 거리도 많은데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서 파이썬이라든가 기도 발로섬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을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